안녕, 친구들. 오늘 퇴근하고 이제 밥 먹고 지금 여기 우리 안방이야. 침실 와서 그냥 우리 집 소개 좀 하려고. 뭐집 자랑 좀 할게. 우리 집은 2100 스퀘어피트.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60몇평 되겠다. 이거를 나는 경매로 샀어. 경매로 사가지고. 나 이제 미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각층의 사람들을 알게 되고 뭐 손님으로 뭐 좋아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손님 중에 이 옥션 경매를 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시세보다 한15% 정도 싸게 산것 같아. 그 친구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좀 붙이고 파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시세는 1포인트 2밀리언 정도. 나는 1포인트 1밀리언에 샀어. 그리고 요 솔라리스 중심에 있고 이름은 라그랑 키아라라고 프랑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아파트래. 우리 가족들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 강아지도 나가. 우리 강아지도 있고 그래. 강아지. 우리 강아지. 애꾸. 우리 애꾼데 눈가리가 하나 없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틱이라서 그런가 봐, 틱이. 여기 거실이고, 저기 서재 있고, 저기 우리 안티 있고, 거실인데, 얘네 선풍기만 틀고 살아. 문열이 일로 와. 우리 잘생긴 문열이. 우리 문열이는 되게 예뻐. 잘생겼어. 이제 2살 됐나? 2살 안 됐구나, 이제. 근데, 포메리아랑 치아와 믹스야. 아주 색깔도 이쁘지. 근데 얘가 오줌을 하도 찍찍 싸가지고 집에 오줌 찌린 데가 많이 나.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치워, 이렇게. 그래가지고. 루비 어디 갔나? 걔가 3마리인데. 뭐, 주변에선 그래. 강아지들 뭐, 중성화 수술 시키라고 하는데. 나는 미안해서 못 시킬 것 같아. 걔들도 뭐, 태어났는데, 힘들게. 뭐, 해볼 건다 해봐야 되잖아. 응? 그것도 해보고, 거시기. 새끼도 낳아보고. 뭐, 얘들도, 우리 집 걔들은 굉장히 행복해. 우리 집 애들이랑.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있다? 집에 오면 반겨주는 개밖에 없어. 너무 이뻐. 근데 얘들도 뭐다 해봐야지. 뭐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새끼도 낳아보고. 그 우리는 얘들이 걔들은 한 3개월이면 새끼가 나와. 그리고 얘들 발정기 되면은 막 해. 근데 지금 두 번째 새끼 갔는데 처음엔 3마리 낳고 지금은 두 번째는 한 마리밖에 안 낳았어. 첫 번째는 세 마리들이 다 정상적으로 나가고 분양을 잘 시켰는데, 이번에 난 개는 애가 뭐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지, 애미가. 눈이 한쪽이 없어. 애꾸야, 애꾸. 애꾸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뭐 어디 주지도 못하고 그냥 키우고 있어. 뭐 언젠간 시켜야지, 중성화 수술을. 근데, 뭐 새끼 좀 까고, 뭐 주변에 개 키우고 싶은 분들 있잖아. 돈은 좀 아깝고, 그런 사람한테 나는 무료로 분양을 해. 근데 대신, 무료 분양하면은, 이건 있어. 내가 좀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줄 수가 있어. 이 개를 분양할 때 알아야 될 거는, 돈도 좋지만, 뭐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돈도 좋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절대 안 주려고 그래. 될수 있으면. 왜냐면은, 개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두 번째, 뭐 주재원으로 뭐 2, 3년 있다가 가는 분들은 또 그것도 좀 피해 대상이야. 왜냐면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면 뭐 유기견 되고 뭐 그러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 분들은 좀 피하고, 기러기 엄마들이. 좀 오래 있을 분들이나 가족들이 같이 좀 오래 있는 분들을 내가 좀 선택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드려.
뭐 어떤 분들은 뭐 고맙다고 뭐 돈가스도 좀 주시고, 뭐 내 친구는 뭐 양주도 한 병 주대. 네. 뭐 서로 보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인생 아니나. 뭐 일방통행 있나? 일방통행 없잖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와이프랑 우리 클럽하우스 있거든. 수영장 있는데 그 카페가 있어. 그 가면 분위기도 좋고 좀 뭐랄까 맥주도 팔고 피자도 팔고 뭐 코코넛도 팔고 뭐 다 팔아. 뭐 밥도 팔고 식당인데 입주민들만 사용하는 거야. 거기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또 좀 올릴게. 거기 수영장이랑 잘 돼 있어. 아, 우리 집사람은 저래 항상 짜증만 내. 좋으면서. 네, 우리 집사람은. 네, 오늘 여기까지. 좋은 밤 돼? 구독, 좋아요. 알지? 야, 그게 공짜인데. 그거 안 누르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냥 눌러. 별거 아니잖아. 그냥 구독 시면 좋아요만 누르고. 뭐, 좋아요 누르시면 구독 하나는 눌러야지. 최소.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냥 조회수만 올리면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다 누르면 좋고 뭐 안 되면 하나라도 올리자. 알았지? 지금?